시간에는 혈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혈압. 혈압 높은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아마 제일 잘 팔리는 약의 1등이 아마 고혈압약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혈압 약을 처방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 약은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합니다. 왜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약은 고혈압을 치유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예, 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유가, 이 약으로 치유가 되면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그런 약이 있을까요? 사실 그런 약은 없어요. 모든 약은 다 증세 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지 치유를 목표로 하고 있는 약은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거는? 그건 그 이유는 간단하죠.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문제지 약으로 유전자의 문제를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고혈압을 이제 뉴스타트에서는 고혈압 약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 이거를 얘기를 해야 이제 진짜 치유를 얘기하는 거죠. 고혈압이 치유가 돼버리면 약을 끊을 수 있어요. 뉴스타트를 통해서 고혈압 약 끊는 사람들 뭐 많아요. 어째서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자, 그렇게 될 수 있는 고혈압이 치유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간단하죠. 원인이 제거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뉴스타트에서 고혈압의 원인이 제거되었다. 라면 그게 뭐가 원인인 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의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아 이거는 당연히 치유될 수 있는구나. 내가 이 원인을 깨닫고 제거해 버린다.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렇죠? 이 고혈압에는 한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이제 성격 자체가 완전히 그냥,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인상만 딱 보면 여기 고혈압이라 딱 써놨어. 여러분이 의사 아니어도, 아, 혈압 높아.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들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도 표정이 어떤 사람이에요. 인상도 있잖아요. 이 사람 틀림없이 막 항상 긴장하고 항상 화내고 그래서 입만 벌렸다 하면 그냥 소리가 크고 애들이 다 도망가고 손자 손녀들도 도망가고 고혈압이 그거는 몸에 아무런 이상 없어도 마음으로만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 그거는 우리 건강한 사람도 다 매일 우리가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혈압이 정상인 사람도 자 아주 기분 나쁜 전화 걸려왔다. 뭐 어째? 하 나 자 이 혈압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변화 하나로도 혈압은 충분히 올라가고 있고 가고 그리고 그러한 긴장되고 분노하고 이런
진선미가 없고 사랑이 빠져버려 항상 이 마음 속에 권위주의가 넘치고 권위주의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항상 뭐요? 갑질해야 돼. 벌부터 이러면서 그럼 그 자기 혈압 올리고 이제 그런 혈압을 시민성 마음의 원인이 있는 시민성이라고 그래요. 시민성.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신장성 고혈압이 있습니다. 신장성. 신장은 콩팥입니다. 그렇죠? 콩팥이 나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왜? 자, 우리가 지금 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콩팥이 나쁘면 왜 혈압이 올라가느냐? 콩팥에서는 피를 걸러요. 그렇죠? 피 속에 있는 그 독소들을 콩팥을 통해서 걸러서 소변으로 제거해내야 우리가 계속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콩팥이 나빠지면, 이거를 기계로 걸러야 돼. 그렇죠? 그래서, 콩팥이 나빠지면 독소가 피 속에 많이 생기고,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는 이거를 걸러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걸러내려면 이 피를, 독소가 많이 쌓인 피를 콩팥으로 어떻게 열심히 보내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막 빠르게 만들고 하려니까 자연히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그래서 그 신장성. 그래서 이런 신장성 고혈압은 콩팥 자체가 회복이 되면 혈압은 저절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콩팥이 이제 그런 시민성, 신장성. 그 다음에는 중추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추성. 이 중추성 고혈압은 우리 뇌에 혈압 조절 중추가 있어. 거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혈압 조절이 잘 안 될 때 생기는. 그런데 이런 중추성 고혈압은 아주 아주 드뭅니다. 지극히 드무니까 여러분 뭐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 고혈압은 어떤 고혈압이냐 하면 흔히 우리가 부르기를 무선성이라고 그래요. 예? 네?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부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고혈압을 다 본태성이라고 불러요. 본태성. 한자로 쓰면 본태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essential 그렇습니다. essential hypertension 그렇게 불러요. 본태성이란 말, essential이란 말 무슨 말이에요? 본질적이란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높은 혈압이다. 또 본태성은 본래 상태야 그게 본래. 그 무슨 그런 병명이 있어요? 고혈압이 왜 본래 상태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게 본래 고혈압은 본래 그런 거야 이런 말입니다. 본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되면 나이가 들면 본래 그런 거야. 그래서 본래 상태. 본태성.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의과대학에서 고혈압을 처음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이런 병들을, 동맥경화, 암, 이런 병들을 그 당시에는 성인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성인병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생기게 돼 있는 거다. 뭐 특별한 원인이 없다. 원인이 있다면 나이다. 이런 사고방식이었어요. 참 바보 같은 의학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혈압은 나이에 따라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했더랬어요. 우리 의사들이. 진짜 그거 정말 웃기는 생각이었죠. 근데 그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의 정상 혈압은 뭐냐 하면 자기 나이에다가 90을 더하면 그게 정상 혈압이다. 이거 아주 웃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75세인데 이상구 박사의 정상 혈압 165네 그럼? 이런 웃기는 게 어디 있어요? 제 혈압은 지금 120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혈압이 점차 올라간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원인은 없다. 그래서 그게 본래 그런 거다. 나이에 따라서. 그래서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병명을 다른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무슨 말이에요? 원인을 모르겠다라는 뜻이에요. 원인을 모르니까 본래 그런 거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한자적으로 뭐 본태성 그러니까 뭐 상당히 거창한 이름 아니에요, 본태성. 그러니까 왜 혈압이 높습니까? 그럼 의사 선생님 뭐라고 그래? 아, 이거 본태성 고혈압입니다. 그 환자는 본태가 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뭐 굉장히 유식한 말 같으니까 본태성 고혈압입니까?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환자는 추구할 수도 없고 의사 선생님도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때려버리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 병 나으려면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제 원인을 모르게 돼버렸으니까 약이나 드십시오. 이거는 평생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환자는 그런 모양이다. 이러고 사람들이 바보처럼 지나가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도 고혈압약 먹냐? 나도 고혈압약 먹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자. 내가 왜 고혈압이 생겼나? 내가 그렇게 심인성 고혈압도 아닌 것 같고, 뭐 중추성도 아니고 콩팥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럼 왜 이 혈압은 왜 높으냐 이게 생각을 해봐야 돼. 아시겠죠? 자, 그걸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해봅시다. 아시겠죠? 생각을. 자, 첫째, 혈압이란 게 뭐냐? 우리가 혈압을 잰다 할 때 어떻게 잽니까? 우선 여기 팔에서 재요. 그렇죠? 팔, 어떻게 해요, 팔을? 꽉 조여요? 예, 그 꽉 조이는 거, 왜 꽉 조여요? 혈압 잰다 하면서 왜 꽉 조여요? 그 꽉 조인다는 말을 유식하게만 압력이죠. 그 왜 압력을 가해서 꽉 조여요? 그래야지 수치가 나와요. 그 다음 단계를 좀, 이게,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는데, 꽉 조인다고 수치가 나와요? 꽉 조여서 수치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자, 꽉 조여요. 이제, 고무 풍선이죠. 그렇죠? 헝겊 안에 풍선을 넣어가지고, 바람을, 공기를 넣으면, 꽉 풍선이 팽창하면서 우리 팔을 꽉 조여요. 조이면 그 조이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혈관을 통해서 피가 통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 심장이 촥촥 뛰고 있는데 여기서 그죠? 혈관이 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근데 여기에다 풍선을 감아 가지고 공기를 넣으니까 꽉 조여서 피가
안 통하도록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꽉 조이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안 통하니까 손이 저리잖아. 아주 기분 나쁘죠, 그렇죠? 아주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이 손이 아주 감각이 기분이 나빠요. 기분 나쁜 게 왜 나빠요? 피가 안 통하니까. 피가 안 통하니까 왜 나빠? 산소가 안 가니까. 그러니까 세포들이 막 아우성기야. 산소 없다.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막 저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가 꽉 쥐어서 혈관을 막아놓고 여기에다 청진기를 댑니다. 청진기 대는 목적은 뭐예요? 지금 혈관이 꽉 막혔으니까 지금은 피가 안 통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놓고 청진기를 딱 대고 들으면서 어떻게 해줘요? 공기를 조금씩 빼주죠. 빼주면 이제 압력이 약해지니까 이제 풍선이 줄어드니까 심장에서 피를 뿜어내는 힘하고 이 풍선 힘하고 경쟁이 붙었잖아. 근데 공기를 빼주니까 풍선 힘이 압력이 점점 약해지니까 심장에서 밀어내는 힘, 피를 밀어내는 힘하고 같아질 때까지는 피가 안 통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의사 선생님이 공기를 조금 더 빼면 그제서야 이쪽 심장이 이기잖아. 그때는 이제 혈관이 조금 열린 거예요. 그렇죠? 조금 열린 거를 통해서 심장이 피를 쑥 밀어내면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심장 팍 이렇게 수축을 할 때 푹 하면서 피가 푹 하면서 푹 푹 푹 하고 통과하는 소리가 들려. 그럼 소리가 이제 이걸 조금 더 열수록 이제 소리가 커지다가 완전히 열어버리면 어떻게 돼? 소리가 안 나요. 왜? 혈관이 완전히 열렸으니까 이제 피가 널찍한 대로 통과할 때는 소리가 안 나잖아요. 여러분 강물도 널찍한 강을 통과할 때 소리 나요? 안 나죠. 그런데 좁은 협곡을 통과하면 뭐예요? 꽃 같은 물이 흐르는데도 소리가 나잖아요. 그거 꽃 같은 원리야. 이해가 가죠? 자, 그러면 근데 이제 혈압을 재일 때 숫자가 두 개야. 한 개 같으면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숫자가 두 개인데 위에 거, 밑에 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상구의 혈압은 120에 75야. 자, 그러면 120이라는 건 뭔데? 그 숫자를 두 개를 어떻게 결정해요?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청진기로 소리를 탁 들으면서 자, 이 혈압기를 여기에 팔에 감아가지고 공기를 꽉 넣어가지고 180까지 공기를 넣었으니 꽉 조여가지고 피가 전혀 안 통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170, 160 공기를 점점 빼준다고. 그러면 120이 됐을 때 드디어 이상구의 심장이 120으로 피를 뿜어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120, 그러니까 그때 이제 조금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럼 퓨! 하고 소리가 들리는 거. 그 순간이 내 심장이 피를 어떻게 하는 순간이에요? 뿜어내는 순간. 피를 뿜어내려면 심장이 어떻게 돼야 돼? 수축을 해야 돼. 촥 해서 뿜어내야 돼. 그래서 그 120을 수축기 혈압이라고 그러니까 수축기 혈압. 그리고 그 순간이 제일 높은 혈압이야. 그렇죠?
혈압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래서 혹은 수축기 혈압, 혹은 최고 혈압이라고 불러요. 최고 혈압. 자, 그래서 이제 툭툭툭툭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120, 그 이제 110까지 이제 떨어뜨려주면 이제 혈관이 많이 넓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리가 크다가 그 다음에 이제 혈관이 더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소리는 뭐예요?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완전히 넓어지면 소리가 없어져. 그러면 자, 수축했을 때 혈압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혈압이 제일 낮아질 때 혈압이 있어요. 왜? 심장이라는 거는 피를 내 수축해서 피를 내 뿜기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일단 내어 뿜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심장이 확장을 해서 뿜어냈던 피를, 그래서 심장에는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으로는 피를 내보내고 다 내보낸 다음에 얼마 전에 내보낸 피를 후문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받아들일 때는 심장이 이 밖에 나가 있는 피를 쭉 빨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심장이 확장합니다. 확장을 하면서 저 밑에 갔던 피 이런 걸 쫙 받아들인다. 그래서 혈압이 제일 낮을 때는 언제예요? 심장이 최고로 확장을 했을 때. 그래서 최고로 확장했을 때가 75다 이 말입니다. 심장이 확장을 많이 했을 때. 예. 그래서 이거를 수축기 혈압 120, 이거를 확장기 혈압이라고 부릅니다. 자, 수축기 혈압의 수치는 수축력을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확장기 혈압은 심장에 무슨 힘을 보여줘요? 얼마나 확장을 잘 할 수 있는가? 확장을 잘 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심장이 얼마나 유연한가를 보죠. 유연해야 확장을 잘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연해야. 그러면 이게 확장이 잘 안 되는 심장은 유연성이 떨어진 심장이에요. 그러면 확장이 자 근데 어떤 사람 혈압을 재보니까 아, 이 사람이 120인데 수축기 혈압은 아 이게 120에 90이야. 이상구보다 확장기 혈압이 더 높아. 그러면 이 사람의 수축력은 이상구 심장이나 이 사람 심장이나 꼭 같은데 확장력은 이 사람이 확장력은 이 사람이 더 좋아요, 더 나빠요? 응? 확장이 잘 안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확장이 잘 될수록 피를 많이 받아들이니까 혈압은 어떻게 해요? 더 떨어져, 피가. 심장으로 다 가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사람은 120에 105야. 이러면 이 사람은 심장이 거의 확장을 뭐예요? 잘 못하고 있는 심장이에요. 그래서 이 확장기 혈압이 심장의 확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확장기 혈압이 높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참 안 좋아요. 왜? 심장 자체의 확장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확장력이 떨어져 있다는 말은 유연성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유연해야 됩니다. 우리 근육도 유연,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칭 하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하면. 자, 유연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옆구리를 스트레칭합니다.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 보통 제 나이에 있으신 분들 한 이 정도만 돼도 뭐요? 아파 땡겨요. 근데 이제 좀 더 유연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 정도에서, 그러면 이건 근육이 많이 굳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고, 몸이 많이 굳었네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이 정도 됩니다. 여기서, 하면, 상당히 유연하다. 그 다음에, 와, 유연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다를까? 왜 이상구 박사는 안 아플까? 되게 땡겼는데. 이제 아프다, 안 아프다에서 유연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아프다는 느낌은 산소가 부족해서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혈압 잴 때도 기분 나쁘게, 뭐, 뻑적지근 하잖아요. 그게 산소 부족이거든. 왜, 압력을 가해서 피가 통하지 않도록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골이 띵하다. 이것도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그래. 예를 들어서, 삼겹살에다가 소주 한 잔을, 몇 잔을 마셨다. 마실 때는, 야, 뭐, 이러고 기분 좋은 것 같았는데, 한, 두 시간 지나고 나니까 뭐요? 골이 띵해. 왜 그래요?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삼겹살 먹는데 왜 산소가 공급이 안 될까? 자, 그래서 여러분, 모세혈관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몸에 이런 모세혈관이 실핏줄, 그렇죠? 이 모세혈관망이라 그럽니다. 이 모세혈관이 혈관망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이 산소 공급이 잘 되는 사람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 모세혈관은 새로 생기기도 잘하고, 없어지기도 쉽게 없어져요. 없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되면 없어질까요? 사용을 안 하면 그냥 슬그머니 없어져 버려요. 사용한다는, 안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운동 안 한다는 말이에요. 운동 안. 그래서 이 운동 안 하면, 하나도 뭐 내가 운동 안 한다고 아프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운동을 안 하면, 자연히 이 모세혈관이 없어지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산소 공급도 안 되죠. 그러면 산소 공급도 안 되고, 운동도 안 되고, 그러면 기본 여건이 안 갖춰지는 거죠. 그러면 생명이 안 오는 거죠. 그러면 모세혈관은 항상 새 싹이 돋듯이 필요하면은 조금씩 길어져요. 근데 이걸 사용 안 하고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뉴스타트의 운동이 기본 여건 중에 중요한 여건인데 이게 안 되면 생명이 안 오죠. 그럼 생명이 와야 모든 것을 잘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생명력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되니까 유전자들도 다 꺼지면서 모세혈관이 새로 생겨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기만 한다, 이 말이야. 자, 요걸 잘 알아야 돼요. 혈압하고, 여러분의 고혈압하고 이 모세혈관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혈관이 부족해지면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몸의 유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보세요. 그다음에 이게 혈관인데 혈관이 이거는 모세혈관이 아니고 요게 모세혈관이죠. 요거. 요거는 큰 혈관이에요. 중요한 혈관들. 그 중요한 혈관들은 층이 1층, 2층, 3층 해서 이게 맨 안쪽이죠. 보세요. 모세혈관이 층층마다 모세혈관이 들어가서 그 층에 층을 건강하도록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고. 여러분, 병 중에 이런 병이 있습니다. 동맥류라는 병이 있어요. 동맥류라는 병은 어떤 병이냐면, 자, 동맥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래서, 이렇게 있는데, 아, 이 동맥의 한 부분이 어떻게 해요? 뿔룩 이렇게 튀어나오는 병이에요. 저거 터지면 큰일 나. 그, 저게 왜 생기겠어? 저 부분의 동맥 벽에 벽이 약해졌을까? 왜 약해졌을까? 그 벽을 강하게,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바로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이 막히거나 없어져가지고 저 부분에 혈관 벽에 영양소 산소 공급을 안 해주니까 저 부분이 약해져서 그러다가 이제 혈압이 오르고 그럴 때 약한 부분이 어떻게 돼요? 볼록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여기를 잘라버려요. 잘라버리고 여기에 이제 인공혈관, 소위 테플론 인공혈관을 갖다 붙이고 그런데 그 참 저게 원인을 알아가지고 그러면 뉴스타트를 잘하면 저 동맥류 자체도 없어져. 왜? 그 부분에 혈관이 다시 뭐예요? 모세혈관이 생겨가지고 영양소 공급을 잘 해주면 그 혈관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현대의학은 자꾸 저런 거 잘라가지고 또 붙이고 하니까 인공혈관을 저 붙여놓으면 저기다, 저기는 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모세혈관이 아주,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잘 발달하도록 우리가 살아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그런 삶이 규칙적인 운동,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뭐 걷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근데 중요한 게 스트레칭이에요. 그래서 이 스트레칭은요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시간 동안 낮잠을 잤다. 그러면 낮잠 자는 동안에는 모세혈관이 수축합니다. 그래서 모세혈관 사용을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낮잠을 자다 깨면 그게 고양이든 강아지든 낮잠 한숨 자다가 깨면 반드시 뭐 해요? 반드시 스트레칭. 우리 사람들도 반드시 뭐예요? 기지개켜. 잘 자다. 근데요, 이 스트레칭을 제일 안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왜 그럴까요? 동방예의지국이라서 그래요. 아, 손자 녀석이. 낮잠 참 잘 자고 할아버지 오셨어요.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그 할아버지 앞에서 그 무슨 짓이야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기지개 켜고 하품하고 이거를 아주 뭐예요? 불손하게 보는 거야. 그거는 생리적으로 그때는 그 해야 돼. 네. 그래서 이 한국 사회는 이 스트레칭 개념이 아주
이게 좀 스트레칭한 게 좀 보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제가 미국 사람들은 스트레칭이 생활화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미국에는 공원이 잘 돼 있잖아요. 이제 공원에 놀러 가자 주말에 가면은 그 이제 보통 한 20~30분씩 뭐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운전할 때 가만 앉아서 하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공원 주차장에 턱 차를 세우면 턱 나와 가지고 문 닫고 뭐 해요. 뭐 이런 거 해요. 뭐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 처음 갔어요. 저것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게. 우리한테 전혀 그게 어색하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 하시는 분들은 이 모세혈관을 잘 발달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혈액순환을 잘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스트레칭을 생활화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 스트레칭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그죠. 스트레칭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보세요. 이게 이제 모세혈관인데, 정상적으로 이 모세혈관 안에 이 적혈구들이 이렇게 있죠. 적혈구들이. 이 적혈구들이 산소를 운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적혈구들이, 잘 모세혈관을 이렇게 한 개 한 개씩 통과해야 됩니다. 모세혈관은 직경이 적혈구 한 개가 통과할 만한 직경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피가 맑을 때, 지금 여러분의 이런 건강식하고 기름기가 별로 없고 한 음식은 잡수하면 피가 이렇게 맑아서 적혈구들이 한 개 한 개씩 딱딱 분리돼가지고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겹살 먹었다 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피가 끈적끈적해져가지고 기름기 무슨 튀긴 음식 먹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가지고 모세혈관에 군데군데 이런 모세혈관이 막히는 현상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술을 같이 먹었다 하면 이런 현상이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삼겹살다가 술 먹고 나면 머리가 띵 하고 낮에는 괜찮은데 갑자기 뭐예요? 뭐 결린다느니 뻑적지근하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혈관이 막혀가지고 우리 근육세포 코컷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를 않아. 그래서 여러분 자기 전에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뭐 또 담그 먹고 또 뭐 잠 안 온다고 술도 한 잔 하고 자자. 그러면 자는 동안 모세혈관이 막혀 가지고 아주 이러면서 잔다고요. 그 다음 날 깨면 뭐예요? 이러면. 그러면 이제 또 겁이 마셔야지. 왜? 산소 공급이 여기 잘 안 돼가지고, 허리멍덩하니까 또. 뭐, 엉망진창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처럼, 여러분, 저녁 식사를, 그래서 저녁 식사는 간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속이 비어가지고, 수면이 아주 양질의 수면을 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머리가 깨끗하고 커피 안 마셔도 되는 그런 컨디션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이 고혈압 얘기를 한다면서 자꾸 이제 모세혈관에 이제 집중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를 여러분 모세혈관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으면 이제 고혈압 문제가 아주 쉽게 풀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혈압을 올리는 요인들을 대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 요인이 뭐예요? 다 아시는 거, 짜게 먹는 거, 그렇죠? 짜게 먹. 왜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요?
작으면 피가 짜죠. 피가 짜지면 항상 이 농도가 올라가면 어떤 물질의 농도가 올라가면 물을 자꾸 뺏어옵니다. 주위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짜게 잡수시면 자꾸 주위 세포로부터 수분을 착취해가지고 피의 양이 부피가 뭐예요? 늘어나니까 혈압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짜게 먹는 거, 짜고 맵게 먹는 거. 야, 요즘 한국 사람들 아주 맵게 먹습니다. 그렇죠? 그거 참 안 좋아요. 그 다음에 기름기. 기름기 먹으면 고지방 식사를 하면은 이런 현상, 이 모세혈관을 막는 현상이 군데군데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니까 심장은 그 혈액 순환을 활발하게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어떻게 심장을 세게 수축을 세게 하기 때문에 혈압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자, 한국 사람 치고 이렇게 안 사는 사람 없어요. 짜고 맵게 먹죠. 기름기 많이 먹죠.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 당연히 고혈압 환자가 되죠. 거기다가, 이제, 운동도 규칙적으로 안 하니까, 모세혈관이 자꾸 줄어진다. 자, 이 네 가지 요인, 그렇죠? 기름기, 짜고 매운 거, 그 다음에 스트레스, 운동 부족. 이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짜고 맵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는 하면서 사람들이 사실상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가 정상 혈압을,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 오랫동안 수축기 혈압은 140 이상 아니면 괜찮다. 140 이하면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제 문제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어디 식당에 가서 짜고 맵게 먹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식당에 들어갈 때는 혈압이 120이었는데 그 짜고 맵게 먹고 나면 129 이 정도로 올라가. 그런데 129도 정상이야. 왜? 140을 안 넘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마 아직도 정상이네 뭐. 나는 짜게 먹어도 되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나는 뭐 짜게 먹어도 뭐 혈압 안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제 젊을 때는 혈압이 잘 안 올라가요. 자,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기름기 이제 삼겹살 먹으면 혈압 올라간다. 삼겹살 먹고 나니까 뭐 120에서 126밖에 안 되네, 뭐. 그러니까 그것도 정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정상이야? 스트레스 좀 받고 혈압을 재봐도 뭐 120이었는데 128. 뭐, 그것도 정상이야. 그러니까, 이야, 나는 참 위대한 인간이구나. 하지 말라는 거 다 해도 뭐예요? 정상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나이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혈압 올라가는 게 더 예민해집니다. 왜 그럴까? 그게 바로 모세혈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평균적으로 우리 한 사람의 몸 안에 피가 5000cc가 있어요. 5리터죠, 그렇죠? 5000cc. cc가 있는데, 그 우리 몸 안에 혈관들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고속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도 한 5천만 대가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이제 큰 도로,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이런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도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 도로. 일반 도로는 차 별로 안 댕겨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도로 다음에, 이제 이런 작은 길들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뉴스타 센터가 위치한 요 길은 모세혈관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일반 도로에 우체국도 있고 슈퍼도 있고 은행도 있고 다 우리가 볼일 볼 때가 있고 그다음에 다 우리 아파트도 일반 도로 있고 그래서 고속도로도 있고 자동차 전용 도로도 있고 이런 큰 도로들도 있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5천만 대의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들 어떤 순간에 스탑 해서 자동차 숫자를 세어 본다면 고속도로에 있는 숫자가 많겠소? 일반 도로에 있는 자동차 숫자가 많겠소? 그렇죠. 일반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고속도로는 그냥 이동 수단일 뿐입니다. 그렇죠?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냥 이동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 도로에 주로 80%는 일반 도로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몸으로 치면 80%는 모세혈관에 피가 다 있고 20% 5000cc 중에 한 1000cc만 큰 혈관을 순환하고 있는 자, 우리 모세혈관의 중요성을 보기 위하여 이 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리면 이게 콩팥입니다. 그렇죠? 콩팥에서 중요한 게 이런 모세혈관들입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여기. 여기 신사구체다. 여기서 이제 피를 걸러서 소변을 내고 그래서 모세혈관들이 다 이 콩팥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배 요게 기관지, 요게 정맥, 요게 동맥. 요거는 주로 큰 혈관만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얘들 이 혈관에서는 탄산가스와 산소의 교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피가 이동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교환은 어디서 일어나요? 요 끝머리, 이 끝머리는 지금 안 그려놨잖아요. 그렇죠? 이 끝머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게 기관지 끝머리. 끝머리는 이게 뭐가 됐어요? 이게, 이걸 폐포. 라 그럽니다.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는 허파꽈리라고 배운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산소와 탄산가스의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모세혈관이 쫙 와서 이게 쫙 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세혈관이 망가지면 큰 혈관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결국 모세혈관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혈관, 그래서 이 모세혈관들이 다 망가지면 혈압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30대에서는 스트레스도 좀 받고 내가 좀 짜게 먹고 기름기 있는 거 좀 먹고 그래도 내 정상 혈압이 120이었는데 그 스트레스 받고 짜게 먹고 기름기 있는 거 먹고 해도 기껏 혈압이 올라가 봐야 136까지밖에 안 돼. 그래도 136이라도 아직도 뭐예요? 140 이하니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이 사람은 30대도 그랬고 40대에 가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30대에서는 135, 136밖에 안 올라가던 것이 40대 되니까 뭐예요?
137, 138. 이렇게 돼요. 아, 이제 30대, 40대 말에 가니까, 어떤 때는 140이 돼. 그래가지고 이제 50대 중반에 되니까, 옛날에는 135까지밖에 안 올라갔던 게, 이제는 뭐예요? 144. 이제 비정상이야. 그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부터는 약을 드셔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나오는 거야. 그럼 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혈압이 더 쉽게 올라갈까요? 똑같은 스트레스, 똑같이 짜게 먹고, 똑같이 기름 끼는 거 먹었는데, 20년 전하고 달라. 왜 그럴까요? 그게 모세혈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모세혈관이 많이 없어져서, 80%의 피가 모세혈관이 필요한데, 이게 점점 축소가 돼서 70%. 그렇죠? 모세혈관이 필요를 70%밖에 포함하지 못한다면, 10%는 어디로 가야 돼? 고속도로로 가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피는 고속도로에서 재잖아. 그러니까 혈압이 점점 오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고혈압을 낮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 이제 해결 다 됐잖아, 이미. 그렇죠? 자, 짜고 몇 개 먹지 않고 기름기 줄이고, 그것도 건강식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고, 그 스트레스가 조절이 되고, 무조건적 사랑을 자꾸 배우고, 그러면서 운동하고, 스트레칭 하면서, 모세혈관이 줄어졌기 때문에 올라간 혈압은, 모세혈관이 다시 어떻게, 재확장을 시키고, 그러면 원인은 뭐예요? 싸그리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력 꺼내야 돼. 어떤 사람들은요, 혈압약을 뭐 한 20년 먹었다. 근데 이제 뉴스타트 와서 한 3일 지나고 혈압 재보면 떨어져요. 조금 떨어져. 그 다음에 이제 한 일주일 지났으면 또 떨어져.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열흘. 그러면 혈압약,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굉장히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 혈압약을 이제 푹 줄이십시오. 그런데 하루에 뭐 세 번 먹던 거를 두 번으로 줄이고 한 번으로 줄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정식인데 어떤 사람은요 혈압약 줄이라고 해도 안 줄여요. 왜? 불안해가지고. 자, 원인은 이제 지난 한 열흘 동안의 뉴스타트를 통해서 원인 제거됐어. 혈압이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어. 그동안 스트레칭도 하고 기름기 적은 음식 이렇게 먹고 모세혈관들도 잘 이제 발달이 돼가지고 모세혈관 발달된 것만 해도 혈압이 떨어졌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 안 먹어도 되는데 약 끊어라 그러면 안 끊어요. 불안하대.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방에서 일어나다가 어떻게 쓰러졌다 이거야. 그래서 뛰어가서 혈압을 재보면 저혈압이야. 왜? 혈압이 뉴스타트 해가지고 정상적이 됐는데 거기다가 뭐예요? 약을 때려 먹으니까 이게 저혈압이 된 거야. 여러분, 그래서 모세혈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혈압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 한국 여성들이 허리 아프다. 우리 한국 사람만큼 안마 좋아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래서 뭐 필리핀, 베트남, 뭐 태국 가면 디립다 막 안마 받는 사람 거의 다 한국 사람이야. 그 동네는 안마가 아주 싸대요. 그렇죠? 와, 그래가지고 뭐 어떤 때는 막 1시간 반, 뭐 2시간씩 눕혀놓고 막. 이번에 필리핀 가가지고 저 안마 받느라 혼났어요. 그냥 적당히 뭐 한 15분 뭐 한 20분 하고 치우는 줄 알았더니 뭐 이건 또 비싼 안마래나. 그럼 뭐 돌을 뜨끈뜨끈하게 면서 돌 가지고 뭐 기름 묻혀가지고 와 이거 막 지겨워 죽겠는 거야. 근데 또 뭐 나는 안 한다 그럴 수도 없고. 여럿이 이제 가니까, 그래서 이제, 안마를 좀 받아봤는데, 참 우리 한국 사람들 안마 좋아해요. 왜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결린다, 뻑적지근하다, 뭐 그런 이상한 표현들 있잖아. 병원 가서 뭐 찍어보고 하면 하나도 안 나오고, 피검사도 다 정상인데, 그래도, 땡긴다, 뭐, 이런 표현들이, 뭐, 경상도 사람은 또, 뭐, 우리하다,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그게 전부 다 모세혈관이 축소돼서 산소공급이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 한국, 특히 우리 한국 여성들은 이 허리 아프다는 소리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안마 좋아하고 그 다음에 지압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찜질방 불가마. 와, 여러분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뉴욕 바로 건너편에 그 뉴저지, 조지 워싱턴 브릿지 바로 건너서 뉴저지에서 이제 그 찜질방을 만들어서 돈을 좀 벌어보자. 그래서 이제 찜질방을 설계도를 하고 뭐 이래 다 설명해가지고 그 카운티, 그 군청에다가, 그러니까 군청에서 펄쩍 뛰는 거야. 너 이거 사람 잡는 거 아니야, 이거. 미국 사람들 도저히 그, 못해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 아우, 이 한국 사람들 괜찮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그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 가지고 그 군청 직원들을 데리고 한국 찜질방을 견학을 다 시켰대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뭐 한국 사람들은 뭐 그 찜질방에서 자고 뭐 거기서 뭐 밤도 새고 뭐 이렇게도 안 죽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허가를 해줬단 얘기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은 이제는 막 불가마, 와.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황토빵이니 하여튼 이런데 대하여 굉장히 예민하고, 왜 이게 안 편한 데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뭔가 속도 안 편하고 뻑적지고 땡기고 막. 뭐 복잡해 우리는. 그 특히 이제 허리. 허리가 너무 잘 아파. 그리고 뭐가 많냐면 요실금이 아주 많아요. 젊은 여자가 40대 초반이 요실금이야. 요실금이라는 게 뭐예요? 방광의 탄력을 잃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방광에 탄력성이 없어졌다. 탄력성이 없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방광에 유연성이 없어졌다? 방광이 이 조절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방광에 소변이 어느 정도 찼지만, 지금 소변 볼 곳이 없다. 그러면 딱 오므려줘서, 소변이 새 나오지 뭐예요? 못하도록 그런 딱
그런 장치가 있거든요. 그 조르개. 그런 것들 다 느슨해져가지고 술술 새는 거야. 기침만 해도 새고 웃어도 새고 그런 요실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왜 한국의 여성들이 왜 그러냐?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결국은 모세혈관이 잘 발달하지 않아서 그런데 모세혈관이 잘 발달하지 않는 이유는 운동 부족이야. 아시겠죠? 자, 근데 왜 여자들이 그러냐? 그리고 한국 여성들이 뭐가 많냐면 자궁 전굴, 자궁 후굴 이런 게 많습니다. 자궁이 제자리에 이렇게 딱 자궁 양쪽에 끈이 있거든요. 끈하고 우리 여기 벽하고 딱 자궁하고 딱 매어 자궁이 제자리에 딱 있더라는데 이 끈도 느슨한 거야. 그러니까 자궁이 심심하면 앞으로 툭 나가, 또 심심하면 뒤로 툭 넘어지고, 이 자궁이 제자리를, 그래서 이게 몸 컨디션이 아주 나쁜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게 근육의 탄력들이 다 없어지고, 허리가 잘 아프고, 자, 허리란 게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허리 아프다 그러면, 다 병원에 가서 척추 사진 찍어보라 그래요. 그럼 척추 사진 찍어보면, 100에 99명은 뭐예요? 정상이야. 의사 선생님은, 척추는 정상인데요? 아이고, 막 허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그 척추 뼈에는 괜찮아요. 문제 없어. 그러면 뭐가 아픈 거예요? 근육이 아픈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가운데, 척추 뼈가 있습니다. 그렇죠? 쫙 있고. 그 다음에, 이 뼈 양쪽에, 척추 뼈 양쪽에 뭐가 있어요? 갑자기 눌러보면, 이게 단단한 게 있어요. 이게 근육이에요. 이 근육을 뭐라 부르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등심이라고 불러요. 자, 등. 이 등심이 하는 일은 뭐냐? 이 등심은 우리 두개골 있죠?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붙어가지고 쫙 내려와서 이 등심이 결국은 골반뼈에 붙었어요. 그 이 등심이 양쪽에서 좌우에서 두 개가 골반에 붙어가지고 우리의 머리, 쉽게 얘기해서 대갈통. 대갈통을 잘 이렇게 받쳐. 이 등심이 안 받쳐주면 대갈통이 어떻게 돼? 근데 이거 좌우 두 개만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안쪽으로, 이건 바깥쪽이죠. 안쪽으로 기둥이 두 개가 되어 있어야 돼. 이제 그 기둥 두 개. 그래서 기둥 네 개를 가지고 이 머리에 위치를 잘 조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쪽에 있는 기둥 두 개를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안심이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가 서서 앉아서 있을 때는 항상 이 등심 안심 근육 네 개가 열심히 일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심 안심 근육에 모세혈관이 줄어들어. 그러면 산소가 부족해져. 그러면 이 등심 안심이 뻑적지근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허리 아프다 뭐 이러신 분들이 뉴스타트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스트레칭 오늘 아침처럼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자 이제 건강식 하시고 또 운동하시고 이렇게 되면 모세혈관이 다시 발달하겠죠. 그래서 근육도 건강해지고 산소 공급 이제 다시 되니까 쏙 낫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허리 아프다고 또 진통제 먹고 뭐 근육 이완제를 줘. 왜? 그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근육이 어떻게 산소가 부족해지는데 자꾸 근육을 일을 시키면 산소 이 근육이 뻣뻣해져서 경련이 일어나. 그래서 이제 허리 근육이 더 아프죠. 그러면 그거를 또 뭐예요? 또 근육 이완제라는 약을 주는 거야 또.
이게 원인은 해결해 주잖아. 그러니까 이 근육들이 자꾸 무리를 하니까 약을 먹을수록 근육은 더 약해지고 모세혈관은 발달하지도 않고 음식도 안 바꾸죠. 그러니 엉망 아니에요. 근데 이런 문제, 왜 한국 여성들이 이럴까요? 미국 가면요, 그렇게 허리 아프다, 우리 집사람도 허리에 눌러라, 어떤 땐 밟아라, 이래요. 근데 요즘은, 그거, 없어져서,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 주무르는 거, 이거 힘 많이 들어. 아파. 근데 요즘은 좀체로 주물렀다는 말 안 해요. 근데 그게 모세혈관이 근육에 많이 발달했다는 얘기인데, 왜 한국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다 그럴까? 저는 그 근본적 원인이, 산후조리라고 생각해요. 산후조리. 여러분, 미국 가보세요. 미국 여자들 산후조리 하는가? 우리는 임신해서 아기 낳고 나면 큰일 한 것처럼 해요. 잔머리에 손을 차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옛날에는 산모가 잘 먹어요. 저 부뚜막에서 남은 거 찌끄러기로 주워 먹고, 그리고 맨날 일하고 이러니까 체력과 그다음에 모든 게 고갈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또 점맥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꼼짝도 못 하는 거야. 거기다가 더 일하고 이랬다가는 큰 병 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한 달 이런 산후조리기간이 필요한 것은 그건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산후조리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의과대학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치고 바로 미국 갔어요. 바로 미국 갈 때는 꼭 이제 빨리빨리 그래서 군 복무하는 동안 선을 무지무지하게 봐야 돼. 그때는요 참 인기 좋았습니다. 그때는 한국이 워낙 힘들었으니까 미국 간다 그러면 전부 뭐예요? 미국 가냐고 이럴 때야. 그런데 이제 사위감 중에 최고 사위감이 누구냐? 미국 가는 군의관이야. 와, 그래가지고, 그때 여러분, 줄 섰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그래가지고, 골라가지고, 금방 결혼식 올리고, 그래서 이민수속 한국서 그래서 이제 미국 의사시험 탁 치는 거야. 지금 붙었다 하면 이제 최고야. 그럼 그때는 미국 의사시험 탁 붙으면 바로 이민 신청하면 바로 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결혼식 탁 올리고 이제 탁 이제 미국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딱 대충 1년쯤 된다 그러면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요즘처럼 친정 엄마 들어와라 이런 걸 못 했어. 어림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줄 수도 없고 근데 아기는 나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 동기생들 다 의사. 그래서 또 우리는 의사네요. 병원서 이렇게 보면 이 미국 여자들은 아기 놓고 금방 샤워도 하고, 그 다음날 퇴원해서 집에 가서 밥하고 청소하고 다 해요. 우린 너무 놀란 거야. 이래도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마누라들도 산후조리 안 해도 안 죽는구나. 하나도 산후조리 할 수가 없죠.
그 다 뭐 아기 놓고 밥하고 뭐 다 했어요. 청소하고. 근데 그런 여성들은 하나도 허리 안 아파. 한국에서는 지금 요즘도 뭐 아기 낳고 뭐 젊은 엄마들이 이거 안 되는 거야. 운동해야 되는 거야. 나가서 또 산후조리 또 연합해서 또 데모할라. 진짜 이거는 정말 이제 끝내야 돼 이거. 그래야 이 앞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자궁근도 느슨해지고 이 근육이 발달을 빨리 안 하는 거야. 거기다 애기 뭐 한 두세 명 막 연달아 나누면 막 엉망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혈관 확 줄어버렸죠. 근육 이완이 돼 버렸지. 그러니까 아주 문제가 많은 거예요. 산부인과 문제도 많고. 그래서 하여튼간에 여러분 알고 보니까 고혈압 약 끊는 거 쉽죠? 그럼요. 그렇게 하면요 금방 혈압이 정상화 돼 버려요. 옛날에 어떤 대학교 총장님이 미국에 뉴스타트를 하러 왔어. 이분이 25년간 혈압약을 먹고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혈압이 정상이 된 거야. 그랬더니 저를 찾아와 가지고 박사님 혹시 밥에다가 약을 타는 거 아닙니까? 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시겠죠? 예. 네. 참, 그거 좀 심각하게, 이거, 혹시 그런, 없냐고, 전혀 없다고. 그, 이제, 나중엔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뭐만 잘 하신다면, 뉴 스타트만 하신다면 불치의 병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